안녕하세요. 꿈소입니다. 소창으로 행주를 만들어 볼게요. 소창이 한 마씩 표시되어 있으니 재단해서 반으로 접어주세요. 무형광 면사를 사용하면 더 좋겠어요. 창구멍을 7cm 남겨두고 곤 홈질을 하세요. 시접은 1cm입니다. 뒤집어서 한 번 더 바느질을 할 거니까 고운 홈질도 괜찮아요. 시접을 눌러주면 뒤집었을 때 반듯한 모양이 예뻐요. 창구멍으로 손을 넣어 시접을 밖으로 내줍니다. 90도 각도가 나오게 해주세요. 네 면이 모두 각이 나오게 예쁘게 뒤집어 주세요. 뒤집은 후에는 창구멍을 홈질이나 공구르기로 막아주면 됩니다. 두 겹을 고정시켜야겠죠? 테두리에서 1cm 정도를 띄우고 홈질로 마무리합니다. 액션. 잠깐만.